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SK하이닉스 경제 불확실성에 따라서 청주 공장 증설을 보류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기에 앞서서 저의 동영상을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어제는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SK하이닉스 청주 공장 증설 보류에 관련된 내용을 저의 구독자 중에 손정생 회장과 그리고 김대덕 이사장 그리고 여기 용인시청 인구 원산면에 거주하고 계시는 목 선생님이라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저한테 컨펌을 주기를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이 보류가 됐다는 이런 소식을 저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수많은 정보를 다 접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저의 구독자 중에서 이러한 소식을 저에게 카톡이라든지 메일로 보내주셔가지고, 이러한 내용도 한번 좀 거론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저에게 정보를 주셨는데, 손정생 회장, 김대덕 이사장, 그리고 원산면에 사는 목 선생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용인시청 인구 원산면 SK하이닉스 반도체라든지 또 안성시 개발에 관련된 좋은 정보 또 유튜브상으로 올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저에게 컨펌을 해주시면 저에게 더욱더 힘이 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세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SK하이닉스 청주 공장 증설 보류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든 세계가 불확실성 시대입니다. 주식 시장이 그렇고, 코인 시장이 그렇고, 그 다음에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서 경제가 굉장히 불투명한 우리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점에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런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그만큼 신중을 기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기 사진에 나온 것은 SK하이닉스 이니셜이 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최근 고환율, 고물가 등 경제 불확실 등의 이유로 충북에 있는 청주 공장 증설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이사회를 열고 청주 공장 증설 한 건을 논의한 결과 최종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당초에 SK하이닉스는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그 43만 평방미터 부지에 약 4조 3천억을 투자해서 신규 반도체 공장 M17을 증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초 착공해서 2025년 완공하는 일정이지만 이사위의 보류 결정으로 착공도 연기될 가능성이 아주 크게 나타났습니다. SK하이닉스는 향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늘 것을 대비해서 클린룸, 쉽게 말해서 먼지, 세균이 없는 생산시설을 미리 확보할 계획으로 증설에 나섰습니다. 증설 계획을 보류한 데는 세계 경기가 빠르게 얼어붙으면서 반도체 업황 전망이 불투명해진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디렉 업황은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와 인플레이션, 중국 경기 둔화 등에 따른 IT 수요도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SK하이닉스 공장의 사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메모리 반도체 낸드 플래시의 가격도 내린세입니다. SK하이닉스 청주 신규 공장에서 D램과 낸드 중 어떤 반도체를 생산할지는 향후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현재 전망으로서는 둘다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원화 약세로 원자재급 인상과 투자 비용이 기존보다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서 증설 계획이
보류된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SK그룹을 총괄을 이끌어가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에서 제주포럼에서 솔직히 이자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전략전술적인 형태로 투자를 지연할 수 있다면서 재료 등이 너무 많이 올라 어쩔 수 없이 조정하는 경우 투자를 지연하는 일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안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 그럴 계획은 없다. 집행하려는 부분은 그대로 간다고 투자 취소 가능성은 일출을 얘기했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 이천 공장 사진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D램 가격은 더욱 떨어질 전망입니다. 대만 시장 조사기관 트렌드 포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3분기 D램 가격 하락폭을 기존 3에서 8%에서 5에서 10% 수준으로 하락 수준을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SK하이닉스가 내년 설비 투자 계획도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 SK하이닉스가 내년 자본 지출을 25%가량 줄여서 16조 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부터 서버까지 모든 분야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 감소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당초 세웠던 내년도 생산 능력 확장을 재검토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은 SK하이닉스 외에도 다른 업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것은 평택 고덕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의 현장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보다 더 규모가 크게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SK하이닉스의 126만 평에 4개의 펩이 들어선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이죠. 그 업체인 대만의 TSMC는 최근 장비 리드타임 주문부터 실제 납품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리드타임이라고 하고 있는데 증가와 재고 상황을 고려해서 시설 투자 계획은 기존 400에서 44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계 3위인 미국의 마이크론은 신규 공장 설비 투자를 줄여서 공급 과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총 투자액만 1060조 원에 달하는데 하지만 이들도 경영 환경은 크게 다르지 않아서 향후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대한민국의 주요 그룹 투자 계획 윤석열 시대에 있어서 반도체 공장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아주 그 지원을 확실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그 대통령의 공약에 이어서 주요 투자 그룹계의 내온 계획입니다. 삼성이 450조, 현대가 한 100여조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SK가 무려 247조, LG가 106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SK하이닉스 반도체 청주 공장 증설이 보류가 됐다. 그것은 불확성 시대에 따른 금리,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이런 것들이 전부가 지금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투자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보류가 되면서 특히 SK하이닉스 청주 공장 반도체 공장도 증설이 보류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정보를 컨펌을 해주신 아까 말씀드렸던 손정생 회장 또 김대덕 이사장 또 원산면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목 선생님 이런 분들에게 이런 정보 제공해 준 것을 감사를 드리고 또 저희 동영상을 시청하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SK하이닉스 반도체와 용인시, 안성시에 관련된 좋은 정보가 있으시면은 혼자 그냥 알고만 계시지 말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편집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청주공장 SK하이닉스 증설이 보류됐다는 이러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